우리 캐나다 다 단풍 나라 아니야? 캐나다라고 하면 사실 첫사랑 중에 한 명. 매! 매! 계속 만나본 적 있어? 없어. Hi, are you dying of cancer? Well, we got the cure for you. 요렇게다가 요렇게다가 지금 엄청난 세대. 캐나다는 제일 유명한 커피 체인 뭐야. 아, 구텐카. 본주로 나마스테. 캐나다 말로 인사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아. 살리 봉조. 살리 봉조. 본주, 살리 봉조. 요즘 몬트리올에서 bonjour, hi. Bonjour, hi. 맞아. Bonjour, hi. 순서가 중요해. Hi, bonjour 하면은 기차 나와. 안 됩니다. 언어 불심. 완전 있어. 진짜 bonjour, hi 인사. 몬트리올에서는 bonjour, hi 안 하면은 뉴스에 나올 때. 두 군데 쓰는 거야? 왜 우리가 브랜드 보호하고 싶으니까 어느 정도 좀 어쩔 수 없어. 자, 이래서 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all about 캐나다. 제일 많이 가고 싶은 나라. 이민 가고 싶은 나라 바로 캐나다이거든요. 그렇죠. 이민 제일 가고 싶은 나라요. 올해 기준으로 인도 사람 한 30만 명이 거주하고 있거든. 그리고 솔직히 유학 제일 가고 싶은 나라이기도 해요. 캐나다. 나도 가고 싶은데. 캐나다라고 하면 귀염이지. 귀염이지. 두 번째 캐나다는 누굴까? 폴 파키 섭외가 안 돼서 불렀는데. 캐나다 사람 없어요? 아니 근데 오늘 뭐 가슴통 특집이에요? 뭐예요? 아, 우리 캐네디언 대표적인 패션을 일부러 맞춰서 왔어요. 그리고 나무끈 이런 패션이니까. 그리고 진스도 청바지 이걸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 알지만은 그래도 사모사에 처음 나왔으니까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코미디 활동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진짜 캐나다 배우 같아. 벌써 멋있어. 쟤 원래 변호사야. 아, 회계사 아니야? 회계사. 이 새끼야 기억 안 나? 아 정말 이런 형. 이런 형. 난 사실 같이 대한외국인 같이 오래 했잖아. 한국 분은 결혼도 했고 이쁜 아이도 있고 둘 다 진짜 아주 한국을 제대로 거주하는데 캐나다 얘기 물어봐도 돼요 우리? No. 캐나다는 이제는 캐나다는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한국에서 코미디 활동 하고 있죠? 네 이제 저한테 좀 조언 같은 거 둘이 처음이지? 아 처음 만났어. 비정상 회담 레전드 그리고 제가 차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코미디 활동하고 있어요. 5년 전부터 뭐 스탠드업 코미디 한국말로 이런 것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 생겼어요. 그리고 아직도 홍대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하고 있고 그리고 예 이렇게 살고 와. 있어요. 아니 알파고도 한국에서 코미디 활동하잖아요. 그럼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알파고는 이것저것 하는 것 같고 여기는 진짜 코미디야. 아 근데 알파고가 자격증 있어요? 갱맨 자격증 있다고? 예 알파고가. 그러면 알파고가 폴보다 훨씬 웃긴다는 얘기야? 맞아 맞아 저보다 엄청 더 웃겨요. 아니 그 폴 거는 그냥 인스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뜨거든? 너무 재밌어. 웃기고 편집은 막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웃어 끝까지. 둘이 고민이 비싼데 차이점이 이거야. 웃기고 안 웃기고. 아 그치 그치 그치. 내 인스타 보면서 뭐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웃어본 적은 다른 것도 안 뜨네 보니까. 네 네. 아 그리고 사모사의 조회수가 살짝 떨어질 때만 하면은 이분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고마워. 고마워. 인기쟁이. 안녕하세요. 레아 아빠 캐나다에서 온 프로그래머입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이게 귀요미 이제 컴백해서 우리 사모사에 나왔잖아. 3년 동안 영상을 몇 개 보시면은 얼굴이 다 달라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지금 엄청 날씬해졌어. 살 엄청 많이 뺐네. 살 빼는 방법은 뭐냐면 아기 낳으면 돼요. 아기 낳으면은 애기다, 아침에 7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밤에 늦게까지 술 못 먹어. 그러면은 살 빠지게 되더라고. 그리고 아빠들의 식사 그거 애들이 남는 거. 유식 먹다가 남는 게 야 너 먹어. 오케이 먹고. 오늘 우리 캐나다 얘기하니까 사실 내가 제일 궁금한 거 캐나다 최근에 좀 왔다 갔다 했는지. 그냥 기억 한국에 산 지 너무 엄청 오래됐고 벌써 오래됐으니까 최근에 캐나다 갔다 왔어. 벌 몇 년 됐어요? 한국 온 지? 이제 거의 8년. 아 그러면 캐나다 좀 알겠는데요. 나 한 달 전에 캐나다 갔다 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1, 2년 있지 않았어 캐나다? 캐나다에 2년 살다가 와이프랑 같이 살다가 그때 여자친구였고 같이 살다가 한국에서 한 2년 전에 다시 왔어요. 그렇게 캐나다 얘기할 수 있겠네. 캐나다에 있었을 때 코로나 시절이었으니까 아마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재미없어. 노잼. 오늘이 캐나다에 대한 촬영하니까 당연히 빨간 위주로 뭐라 입어야 된다고 해서 빨간 색 잡았는데 사실 나 똑같은 옷이 있거든? 입고 올려다가 안 입었는데 캐나다에 이문이 있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 왜 둘이 이렇게 깔맞춤 오는 거야 이렇게? 캐나다 지도를 보면은 이제 미국 국경선이랑 붙어서 도시들 있고 북쪽으로 가면 다 자연이야. 다 나무야. 그래서 우리가 나무 많이 만드는 그런 나라인데 그 럼블잭들이
대표적인 옷이 이거야. 그럼 여기 수염 이렇게 기르고 모자 쓰고 엑스 들고 있으면은 그게 캐나다스러운 쌍남자. 캐나다 쌍남자.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사냥 많이 하고 그래서 원래는 그 사슴들이 빨간색 못 봐요. 근데 인간들이 빨간색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사냥꾼들이 뭐 일부러 빨간색으로 입고 있어요. 그래서 와 되게 재밌다. 사슴이 빨간색을 못 보니까 내가 지금 캐나다 가면 얼굴밖에 안 보이잖아 지금. 그럼요. 둘이 이제 나도 포함해서 캐나다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뭐야? 캐나다가 들어가면은 인도 사람들 위자 받기 제일 어려운 나라. 아 이민 가고 싶으니까. 인도에서 북쪽 판자브 주라고 있거든. 판자브 주에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터번 쓰고 수염 있는데 위에 캐나다가 인도의 31번의 주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인도 사람들이 많이 이민 가고 인도 사람 많이 가는 곳이니까. 독일 사람들도 노후를 보내고 싶은 이제 국가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 예, 독일 사람들이 노후 어디서 보내냐? 묻지 말라고. 묻지 마. 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에 가 있어. 마요르카. 7위, 7위. 아, 7위. 순위로 봤을 때 7위 정도 됐는데 그래서 또 매년도 많이들 이제 넘어가더라고. 왜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저도 이제 운동하는 그쪽 이제 거기 지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론토가 있어서 맨날 메이플 시럽 갖다 주는데 최근에 그거 먹었어. 그 메이플 시럽으로 만든 약간 바를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 아, 잼 같은 거? 아, 잼 같은 거.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면 나중에 그거를 이렇게 스틱으로 먹을 수 있어요. 아, 캐빈에 가면. 이탈리안 분들도 어떻게 이탈리아 분들 모르겠는데 내가 캐나다라고 하면 사실 나 약간 첫사랑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 잠깐만. 첫사랑 중에 한 명이요? 지난주에 다른 나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바뀌었어. 어릴 때는 사랑에 많이 빠지잖아 어릴 때는. 근데 왜 그러냐? 에이, 만날 수 있는 사람 아니었어. 약간 플래토닉 러브 같은 거였는데 알라니스 모리셋. 나 어릴 때 알라니스 모리셋 모르시죠? 알죠, 알죠. 누구예요? 외국인들이 알고 있는 캐나다 출신 가수인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알라니스 모리셋 완전 사랑에 빠져있어요. 나 결혼하고 싶었어 알라니스 모리셋. 캐나다 출신 중에서 인도에서 제일 인기 있는 거는 브라이언 애덤스. 브라이언 애덤스. Everything I do, I do. 근데 음악적으로 지금 너무 대중적이고. 아니 아니야. 브라이언 애덤스? 아니 대중적이야 너무. 그렇구나. Too commercial. 짐 캐리도 캐나다 출신이지? 맞아. Yeah, Ryan Gosling, Ryan Reynolds, Jim Carrey 이런 배우들 그리고 가수 생각하면 드레이크. The Weeknd 또 캐나다 사람이잖아. 와. 영화 감독 유명한 사람 제일 유명한 사람 두 명 있는데 타이타닉 만든 제임스 캐머런 그리고 준. 준 만든 데니 빌뉴브. 캐나다 사람 잘생겼어. 진짜 폴도 그렇고 기염도 그렇고 원래 둘이는 캐나다 갔을 때 잘생긴 얼굴이 아니면 평범한 어렸을 때는 평범한 얼굴이었는데 이제 요즘 한 달 전에 갔다 왔는데 내 나이 또래 사람들 만나 보면은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아 그치 그치 진짜 늙었어. 나도 늙었는데 이제 걔네들은 정말 늙었어. 우리가 한식을 많이 먹어서 조금 관리가 잘 되는 거야. 김치 많이 먹어서 살아난 거야.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 안 왔으면은 똑같이 늙었을 거고 한국에서 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역시 K-뷰티 달라 이 화장케. 아 진짜 형 저도 그래 이번에 이탈리아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 이제 인도 친구들 만나면 형님이라고 부른다니까 한참 많아 보여. 아 형은 진짜 특별히 비부가 좋은 거야. 캐나다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을 텐데 한번 물어봐. 나는 제일 궁금한 건 늘 나오는 질문이죠. 연애. 연애? 연애. 어떻게 어디서 데이트하고 어떤 방식으로 연애하는지. 미국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약간 비슷한가? 미국 스타일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서양 스타일? 미국보다 조금 더 압도적인 게 그 픽업 아티스트 문화가 캐나다에서 시작했어. 와우 와우. 그 The Game이라는 책 있는데 그 책에 대해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약간 여자 잘 꼬시는 방법에 대한 그 재밌는 책이거든요. 그런 책이 있어? 그 픽업 아티스트로서 유명해진 사람도 있는데 미스테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토론토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절 때 토론토에서 길에 뭐 강 옆에 걸어다니면은 남자들한테 똑같은 멘트 들을 수 있었대요. 이렇게 돼 있었어. 내가 옛날에 독일 사람이 라디오에서 그렇게 연애 그 조언해주는 사람의 책을 봤는데 정말 대박 망했어. 근데 이거 독일 사람이 썼으니까 그런 거지. 캐나다 사람 생각 없는데. 요즘 예 연애에서 아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 요즘 SNS 문화 때문에 사람들의 수준 많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인이면 아마 여자 만나기 살짝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의 기대 많고 남자도 기대 많고 그래서 아마 SNS 때문에 아마 그 새로운 연애하기 좀 어려워요. 소개팅은 없죠. 소개팅 문화 없고 그리고 예전에 그 클럽 옛날에 클럽 술집에 갔으면 뭐 연애 볼 수 있었는데 근데 요즘 모르겠어요. 클럽에 갔을 때 이렇게 입고 가도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럼요. 버튼 하나 더 빼면 좋지. 걔네들은 우리가 배신 문화 없어요. 아니 비행기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에어 캐나다 타면은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 옷 그냥 잠옷 입고 그냥 되게 편안하게 입고 가는데 그 대한항공 타면은 다들 뭔가 이렇게 좀 깔끔하게 비행기를 딱 이렇게 멋있게 타는 거야. 퀘벡주 문화 있을 수도 있는데 원래는 너무 부자스럽게 보이면 안 돼요. 퀘벡에서 조금 이런 문화 like 아 부자이면 숨겨야 돼요. 유럽 똑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부자 학생들이 놀리고 있어요. 아 부자 새끼야 뭐 하는 거야 진짜. 근데 한국에서 살짝 뭐 아마 반대예요. 잘 모르겠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셔츠 입었는데 너무 이쁘다고 친구한테 말 들었어. 어 셔츠 이쁘다. 어 고마워. 이거 맞춤인데 할인해가지고 50%에 3만 원에 샀어. 그러면은 그거는 좋은데 만약에 아 이거 그 구찌인데 60만 원짜리야. 이렇게 가면은 되게 재수 없고 차라리 되게 잘 샀다고 할인해서 많이 이렇게 자랑해서. 진짠 더 받지. 아 근데 토론토랑 우리 나는 시골 남자거든. 시골이랑 뭐 예. 토론토 문화가 많이 다르죠. 완전 달라요. 미쳤어요. 부자 이민자들 부자들 많고 돈 많은 사람들 많으니까. 네, 그리고 예전에 몬트리올 비싼 클럽에 가면 뭐 조금 이렇게 가면 조금 뭐 토론토에 가면 느낌 달라요. 이거는 토론토가 진짜 돈 도시예요. 투자 도시, 돈 도시,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요. 나는 너무 잘 몰라서 약간 네가 캐나다라고 하면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게 그거야.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제일 큰 도시들이. 오타와. 오타와. 이 네 가지의 도시 어떻게 달라? 요즘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예전에 파티하고 싶었으면 몬트리올. 왜냐면은 그거 말해야 돼. 되게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술 먹을 수 있는 날짜가 21살이야 만으로. 와 이거 와 너무 늦지. 아이고. 그리고 온타리오주 만 9살. 근데 몬트리올은 18세. 그러면은 모두 사람들이 생일 나오면은 몬트리올에서 파티하는 거야. 그래서 클럽 문화가 되게 발달돼 있어요. 토론토가 조금 더 뭐 성공, you know,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들이 토론토에서 살고 싶어요. 밴쿠버 아마 반반. 조금 밴쿠버 조금 편한 라이프스타일 있어요. 왜냐면 산 많고 예쁜 자연 많고 그리고 작은 도시니까. 날씨 좋거든. 1년에는 날씨 좋아. 너무 덥지 않고 그렇게 춥진 않아. Bless you. Bless you, my sir. 난 이렇게 심한 분이 말하고 싶은 거야. 말해봐. 그리고 오타와는? 오타와는 우리 수도지만 나는 하루 가봤어 태어나서. 정부 도시 아주 할 일 없고 뭐 이팅. 그 세계에서 최초로 투자 이민 생긴 곳이 캐나다거든요. 그때 97년도에 홍콩 뭐 이렇게 화재가 있었는데 부자들은 비자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5억이었는데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밴쿠버로 이렇게 왔는데 다 부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밴쿠버 가면은 인도 음식, 타이 음식, 중국 음식 다 이렇게 완전 어텐틱하게 먹을 수 있고. 캐나다도 옛날에 영국 시민지였잖아 사실. 그래서 아마 영국 시민지 받는 나라 중에서 그나마 60년도에 1960년도에 이민하기 절차가 조금 편해서 인도 이런 데에서 엄청 많이 이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다가 근데 작년 한 번에 130만 명 들어와가지고 부동산의 문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민자 받는 건 좋은데 전체 나라 인구 1% 정도 1년에 받는 건 괜찮은데 이제 그거를 3배 넘어가니까 너무 한 번에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요. 아니 진짜 캐나다 다 가봤지? 나 안 가봤지. 솔직히 나는 가보지도 못했고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아, 나 가기 싫다는 거야. 근데 외교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이야. 가보고 싶은 나라 너무 많아서 갈 수 있지. 하지만 가보고 싶은 이유 안 했어요. 오로라 보러. 나 그 옛날에 방송을 하다가 그거 봤어요. 캐나다에는 오로라 볼 수 있는 지역에서 캠핑장이 있는데 겨울에 가도 완벽한 캠핑장이에요. 텐트 있는데 따뜻해. 그리고 거기는 오로라 어떻게 보러 가는데 어떤 기차를 탔는데 기차 안에 다 그 뭐라고 하지 난방이 나와. 되게 따뜻하게 타고 자연이야. 자연 속에서 가서 이게 오로라 보는 거야. 나 그거 보고
아 이거 버킷리스트다 꼭 가봐야 되겠다 이런 근데 우리도 예전에 보고 싶으면 진짜 북으로 비행기 타야 돼요 아 우리 형 자주 가는데 말고는 일 때문에 근데 내 주변에 오로라 보러 간 사람 한 명도 없어 캐나다에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밴쿠버까지 안 가봤어요 왜냐면 비행기 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할 때 유럽에 가볼까? 아니면 밴쿠버 유럽에 가 우리 사촌 누나는 뭐 했냐면 캐나다에서 차 타고 코스트 투 코스트 했어 그리고 너무 좋았대 그게 뭐야? 코스트 투 코스트 이제 동쪽부터 시작해서 차 타고 서쪽까지 가는 거야 이쪽 연안 해안에서 반대편 해안까지 차 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막내 이모도 그래서 갔어 그러니까 캠페인카 해가지고 한 3주 정도 거기 계속 숲에 있고 막 그랬는데 사진을 보여줬더니 진짜 너무 좋았어 계속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시더라고 캐나다라는 나라가 거의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거기가 가을에 가면은 어디 가도 가을의 색깔도 볼 수 있어 단풍 나라야 우리 캐나다 다 단풍 나라 아니야 북쪽으로 가면은 단풍 없어 근데 사람들 사는 곳에 다 단풍이야 그러면 음식 얘기도 한번 안 할 수가 없죠 역혜 형이 제일 좋아하는 주제인데 난 사실 항상 우리는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캐나다 맛있는 음식 찾아보니까 감자튀김 푸딩밖에 나온 게 없어 캐나다가 이민자 나라니까 우리가 그냥 세계 요리해요 맞아 영국 시민지였으니까 음식 독일은 없네 독일에도 없어 독일 음식은 독일에도 없어 그래도 K-웨이브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퍼졌잖아 이제 캐나다에 가면 뭐 한식 이런 걸 많이 먹을 수 있어 요즘은 다 있어 요즘 월마트 들어가면 BTS 나와 아 진짜로? BTS 다, 그 굿즈 다 있어 그러니까 먼 사촌들 나 한국에서 산다고 하니까 엄청 많이 물어봐 나 한국 가고 싶은데 혹시 뭐 BTS 만나본 적 있어? 없어 나 없어 연예인 많이 만나봤어 아니 근데 그러면은 미국이 밑에 이제 남쪽에 있고 그다음에 영국도 있는데 그 두 나라에 대한 이미지는 어때? 약간 어떤 인식이 있나? 뭐 예를 들면 미국이 약간 큰형 이미지 아니면 미국 사람들 정치 진짜 미쳤어요 네네 예 조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아빠 그렇게 말해 왜냐면 그 우리 채널 돌리니까 갑자기 미국 채널 나오는데 거기서 광고 나온 거 보면은 정말 어이없는 막 정말 와 새로 나온 테이프인데 그거를 하면은 다 할 수 있다고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홍보를 하는 건데 아, 진짜? 캐나다에서 그 약대에서 그 광고하기 불법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합법이에요 그래서 진짜 미국 채널 보면 갑자기 암 약대에서 Hi, are you dying of cancer? Well, we got the cure for you, boy! But 근데 그리고 그 뭐라고 밑에서 disclaimer 야 무지하게 형 진짜 많아요 그리고 밑에는 지금 엄청 작게 하리게 말하고 But by that, cancer, blood, lesions, you know, whatever Talk to your doctor Talk to your doctor about it 아, 다르구나 그 옛날에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거기 캐나다가 되게 안전한 나라로 그 사람들은 거의 문도 안 잠기고 그 같은 미국에는 집에 다 총을 갖고 있는데 캐나다 쪽은 총 가질 수 있나? 캐나다? 사냥총 가질 수 있고 가지고 가는데 야 허가 있어야 되는 거지 사냥 허가 있어야 돼 네가 또 미국이라면 얘기했지만 궁금한 거 미국 친구들이 말을 하는 거 캐나다 사람 되게 예의가 있다 예의가 있는 것처럼 들린다 반대로 캐나다 사람들은 미국인이라 얘기해요? 너무 예의가 없는데? 근데 미국은 그런 느낌이 다양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맥락마다 달라요 제 선입견? 선입견이에요 미국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데 아마 이거 문화 차이예요 일하면 그냥 직원, 코워커들이 우리가 사생활 질문 못 물어봐요 맞아 예전 결혼했는지까지 몰라요 몇 살, 결혼, 애들이 있으면 아마 어디 동네 이거 물어봐도 되는데 다른 사생활 질문 못 물어봐요 그럼 어떤 얘기를 물어봐야 돼? 무슨 얘기를 해요? 아 날씨 요즘 너무 더운데? 야, 아 그렇지? 안 그래? 캐나다 약간 이미지는 게 스포츠 나라 그러니까 내가 캐나다 친구한테도 얘기 들었던 거 일단 아웃도어 액티비티스 야외에서 수능 활동도 너무 많고 어릴 때부터 스포츠 엄청 맞아, 시킨다고 맞아. 들었는데 맞아. 어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 시켜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영 잘 모르는데 근데 제가 진짜 초딩이었을 때부터 거의 맨날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운동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학교에서 다양한 운동했어요 그래서 스포츠를 거의 다 배웠어요 겨울 올림픽에 우리가 잘해 아 그쵸 아, 아이스 하키가 어디나 캐나다에 가면 아이스 하키 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많이 해요? 학교에서 약간 뭐 숲에 들어가서 뭐 카약 타고 뭐 그런 것도 해? 우리 집 근처에 강 있거든? 겨울에 이제 얼진 않은데 이제 아이스버그들 지나가는데 그거를 누가 제일 빨리 건널 수 있는 대회가 있어 근데 되게 하드코어 왜냐면 추워 영하 20도 막 이렇게 물 엄청 물 들어가야 되고 막 그렇게 건너는 거야 엑스트림 스포츠야 뭐 살아서 돌아가요?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전하다고 할 수 없어. 익스트림 스포츠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 많이 보고 나 제일 친한 친구 서방관인데 그 서방관들이 겨울에 할 일은 호수에 빠져서 잘못된 사람들 구해주는 거. 구해주는 건 아니야. 사실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꺼내는 건데 살 수가 없어. 시체를 거기 들어가면 이제 그치야. 이런 손이꾼 있잖아. 나는 인도 사람이잖아. 한국에 오면 항상 나한테 한국 분들은 한국이 춥죠. 왜냐면 인도가 더운 나라이니까 한국이 너무 춥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인도 델리에도 되게 겨울이 춥거든. 투리는 캐나다에서 왔으니까 한국에서 혹시 너무 덥지요 이렇게 물어보나? 너무 덥고 힘들지 않아? 캐나다 사람 캐나다 사람한테 어디부터 추운 거야? 사실 캐나다에서는 영하 20도인데도 그렇게 춥다고 느끼지 않은 이유가 너무 건조해서 오히려 목이 좀 아픈데 한국은 영하 15도인데도 추워요. 근데 캐나다 그리고 건조해. 진짜 건조해.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 속에 그 좋은 코트 사기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진짜 투자해요. 이런 좋은 코트, 그 10년 이상 이 코트 쓸 거야. 그래도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다는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1년에 한 일주일 정도 영하 40도고. 근데 뭐 우리는 듣기만 했지만 실감해봤을 거 아니에요. 영하 40도 실감해봤어. 나 스키할 때 정말 되게 얇은 거 입고 딸딸딸 하면서 진짜 아파 죽을 수 있어. 에스크 같은 거 보면 영하 40도 이렇게 물 던지면 물 맞아. 나오자마자 이렇게 두두두두두 이거 오는데 맞아 그게? 맞아. 노상방뇨 하면 큰일 나겠네. 소변 안 얼어. 소변 너무 따뜻하니까 얼진 않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민간 비법 같은 거 있어? 뭐 물론 이런 뭐 온도 이런 거 있으면 좋지만은 그래도 캐나다에서 추울 때는 이런 거 먹거나 이렇게 하면 좀 몸이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있어? 치킨 수프? I was gonna say chicken soup. Chicken stock 아니면 치킨 수프. 그 스키장에서는 그 한 200원 정도짜리 치킨 스톡 한 컵 만 이렇게 그거 살 수 있거든요. 그 종이컵에다가 뚝 나오는데 MSG랑 I love MSG, brother! 탁기육수 치킨 안 들어가. 탁기육수 그거를 그냥 마시면 따뜻해지는 거. 또 알고 hot chocolate. Hot chocolate? Hot chocolate 그래서 the chicken soup 그리고 메이플 시럽 그럼 매일 먹어요? 얼마나 매일 먹진 않지만 근데 설탕 대신 메이플 시럽 써도 되는데 조금 비싸요. 동네 공원 가도 이제 행사를 많이 열리잖아. 그럼 거기서 제 깨끗한 눈 이렇게 싹 한 이 테이블 정도 크기에 눈을 이쁘게 갈아놓고 이제 그 동네 아빠가 와가지고 메이플 시럽 크린 거 오랫동안 크린 거 와가지고 조금씩 부어 이렇게 쭉쭉쭉 그걸 50개 만들어서 애들 와가지고 그 나무 스틱을 가져와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사탕처럼 먹는 거. 아 그게 진짜 맛있지. 아내가 또 궁금한 거 있지. 캐나다 약간 캐나다는 제일 유명한 커피 체인이 뭐야? 최근에 한국에 들어왔어. 시청 쪽에 하나 크게 하나 공사하고 있어 지금. 궁금해 궁금해. 팀 홀튼스. 팀 홀튼스. 그래서 예, 캐나다 사람들이 스타벅스 안 가고 팀 홀튼스 가는 거야. 하나 스타벅스도 있는데 그냥 팀 홀튼스 훨씬 많이 가지. 또 사요. 진짜 사요. 근데 와우 팀 홀튼스 is amazing bro. 와 so tasty. 원래 그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 회사가 왜 인기가 많은 거야? 원두가 캐나다 원두에 아니면 다른 데에서 가져온 원두야? 캐나다에서 커피 안 나올 거 아니야? 그 회사가 일단 되게 인기 많고 유명한 하키 선수 만들었어. 그 사람 이름이 팀 홀튼스고 그리고 그 거기서 이제 도넛으로 유명한 가게인데 거기 냉동 아니었어 옛날에. 왜냐면 그 경쟁사 가면 던킨 거기 도넛 가면은 거기 다 냉동이니까 사람들이 뭔가 더 이제 좀 더 프레시한 느낌으로 도넛을 샀는데 팀 홀튼 인수 당해가지고 미국 기업한테 인수 당해서 이제는 다 냉동이야. 다 기업화 됐으니까. 그 시간이 한국은 점심시간이 12시잖아 그러면은 캐나다도 12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이탈리아 여름에 독일 사람들 되게 많이 오잖아요. 5시에는 사람들이 저녁을 먹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그 사람들은 점심을 왜 그렇게 늦게 먹지? 생각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저녁 먹고 있는 거야. 우리는 저녁을 8시 반 9시 남부에 가면 10시 11시 먹으니까 이런 맞아 11시. 제가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랑 이탈리아 갔다 왔을 때 11시에 저녁 먹었어. 그럼 애들이랑 안 자요? 남부에는 9시에 레스토랑 가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손님 없어요. 그럼 언어는 어떻게 주로 학교 갈 때 영어로 가르쳐 프랑스어로 가르쳐 어떤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거는 선택이에요. 선택하는 거지. 선택이 몬트리올에 있으면 예전에 맥길 콘코디아 대학교 영어 대학교예요. 그리고 인베스 모리안 인베스 셔북 이거는 프랑스어 대학교예요. 이태리도 그렇고 독일도 인도도 언어가 좀 지역마다 다르잖아. 캐나다는 전국으로 언어가 하나인 거야 아니면 뭐 언어 두 개? 두 개? 근데 스페인어도 배울 수 있어. 요즘은 뭐 우리 엄마 옆에 학교 있는데 6개월 동안 스페인어로 배우고 6개월 동안 영어로 배우고
네, 수업, 프랑스어 수업도 동시에 받으니까 그 졸업하게 되면은 3개 국어 다 잘하게 돼. 둘이 이렇게 학교 갔을 때 선생님이 영어 안 쓰고 불어로만 수업했어, 그러면? 맞아, 프랑스어로만. 아, 그래서 둘이 프랑스어로 통화하는 거라, 대화하는 거라, 그 서로끼리. 그럼 영어는 어떻게 배워? 그냥 난 배우고 싶어서 이제 칼리지 갔을 때 영어만 사용하는 칼리지 다녔어. 퀘벡 도시에 있어.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야. 볼, 그럼 앞으로 코미디 일정이 어떻게 돼요? 약간 보면 약간 지금 게리랑도 말투가 약간 비슷해. 아, 네, 제가 앞으로 그냥 코미디에 계속할 거예요. 꾸준히 제 유튜브 채널 스탠드업 코미디 이런 거. 캐나다 코미디랑 한국 코미디의 다른 점이 뭘까? 아, 지금은 아마 제일 큰 차이 아마 예를 들면 캐나다 코미디언들이 막 어두운 농담, like dark humor 아니면 정치 이야기 이런 거 더 쉽게 더 자연스럽게 많이 해요. 한국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근데 빨리 변하고 있어요. 왜냐면 한국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이 외국 코미디언들 많이 보았으니까 이런 습관도 많이 이런 농담식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가끔씩 비슷한 주제 나오고 재밌어요. 캐나다에 우리가 물어보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캐나다에 대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뭐 예를 들면 깨고 싶었던 선입견이나 그치 그중 그리고 한국 사람들 중에 사실 이민 가고 싶은 사람이나 유학 가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꼭 가고 싶은 얘기 있으면 그분들한테 할 말이 없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데 나 보러 왔어요. 나 보러 왔어. 수영장 옆에서 바베큐 하고 수영하고 그럼 맥주 먹고 그리고 라운딩 갔다 오고 집에 가서 자고 그냥 그렇게 노는 거야. 우리가. 겨울에 우리가 집에서 파티해요. 친구들 오시고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좋은 게 캐나다에 가시면 조금 새로운 조금 거의 아이덴티티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원래는 다른 사람들 대해서 뭐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뭐 타투 그리고 예를 들면 동해 사랑 이런 것도 우리가 상관없어요.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살 수 살 수 있고 재미있게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조금 살 수 있으니까 조금 다른 분의 의견 없이 살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시면 캐나다 친구 아마 사귈 수 있으니까 재밌어요. 이렇게 추운 캐나다에서 나오는 이 따뜻한 두 분 잘생기고 돈도 많고 네? 저희들한테 올오버 캐나다에서 얘기 줘서 너무 감사하고 한번 사무사 구독 좋아요 좀 부탁해도 될까요? 캐나다 말로 퀘벡 말로 퀘벡 말로 퀘벡 말로 사투리로 사보니 아보니 c'est quoi like? Abonnez-vous. Salut tout le monde. Merci beaucoup de nous avoir vu. Abonnez-vous au channel. Lâchez-nous des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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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Abonnez-vous au 354 channel. 354. Yes. 354. 나 얼마 전에 좋은 거 배웠어. 우리 딸 지금 딱 돌 지났는데 좋아요 하면은 최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454 이거 하자. 아, 러시누얼 라이크. 454 러시누얼 라이크.